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교통안전지도자를 위한 교육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. 황병양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교통안전지도자 안전교육이 지난 8일 부산시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녹색여성연합회와 부산녹색어머니회가 주관하여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. 교육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CPR 심폐소생술을 비롯하여 화재 진압 체험과 VR을 기반한 안전 체험 및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안전 교육을 받습니다. 이를 통해 향후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가 더욱 밝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. 복지TV 뉴스 황경영입니다.